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저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차마트입니다. 취미 사진가 임동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게스트분을 왜 모셨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변태라고 하죠. 알고 있는 변태 중 한 명인데,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변태냐. 카메라라는 게 요즘은 다 편해지고, 다 화질 잘 나오고, 기술적으로 좋은 사진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방향이 크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옛날 것들, 네. 혹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라도 감성을 좀 쟁취하고 싶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하자면요, 주로 여행 다니면서 여자친구하고 풍경을 같이 담고 카페를 카메라에 담는 그런 사진을 주로 찍고 있고요. 사진에 입문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거의 다를 바 없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카메라가 지금 다 찍히고 있긴 한데, 왜 이런 불편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 카메라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F로 많이 찍어왔고요. 제가 이 길에 들어선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마틴님이 조금 영향이 있어요. 저 왜요? 왜냐면 일단 마태님 그 사진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쯤이었나? 맞아요. 네. 그때 여기서 예진님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전까지 AF를 많이 찍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제가 수동 렌즈를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삼양, 그죠? 35mm였나? 네, 35mm 1.2. 맞아요, 맞아요. 1.2 렌즈를 그날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로 찍어보자 했어요. 왜냐면 예진님 이쁘니까 어차피 잘 나올 거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역시 제가 오토로 찍었을 때나 아니면 수동으로 찍었을 때나 결과물이 다르지 않았어요, 제 사진은. 그러니까 찍는 과정은 물론 불편하죠. 하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땐 이게 AF였는지 MF였는지 뭐 누가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 훨씬 들었죠. 아, 수동으로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구나. 그리고 더 재밌다. 더 보람된다. 이제 올드렌즈에 관해서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때 파티했던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참 막 정신없었는데 마태님이 라이카 바르나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요? 네, 처음 만져봤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예쁜 카메라가 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크게 감성적으로 와닿았어요. 알아보니까 이 M 시리즈보다도 더 근본인 맞아요. 거잖아요. 우어 라이카의 전신을 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가져온 게 지금 3F 레드 네, RDST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요? 소주 그렇게 먹고? 네! 결국 구매를 했는데, 그때 마침 따라온 렌즈가 레드엘마 50mm 3.5 렌즈였어요. 그 렌즈도 근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와 그 렌즈가 똑같이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시절에 이렇게 공기가 닿았던 거고, 그때 사람들 찍었던 거고, 그걸 내가 지금 100년 정도 시간 지나서 이렇게 만지고 찍고 있다라는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올드렌즈랑 좀 옛것에 대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가져와서 찍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는 결과물적인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올드 렌즈들이 네, 지금 처음 말씀했던 네. 자동이랑 수동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럼 뭐하러 수동은 어떻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재미가 있지만 네. 사실 재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과물을 잘 내야 되잖아요. 네. 결과물에서도 올드 렌즈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요즘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뭐 니콘 Z30이나 뭐 R10에 지금 끼워져 있는 번들 렌즈만 하더라도 가장 변함이 없는 과학적인 것들 뭐 색수차라던가 네, 맞아요. 뭐 분면 수차가 최대한 억제하려고 맞아요. 그런 수차들도 다 억제를 하고 최고의 화질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 올드 렌즈, 옛날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느낌 맞아요. 느낌 그리고 코팅이라는 게 없는 것도 많거든요. 요즘 렌즈들은 코팅이 다 있잖아요. 네. 코팅도 막 없고 다 벗겨져 있고 막 그런 네. 렌즈들도 많아서 찍었을 때 그 렌즈만이 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빈티지랑 레트로가 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렌즈들이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진짜. 옛날에는 헬리오스 44-2 있잖아요. 네. 제가 리뷰할 때만 해도 네. 4만 원만 했거든요. 네. 헬리오스가 그 회오리 그거예요. 네. 어, 지금 10만 원. 몇 년 전 영상이죠. 근데 모든 올드렌즈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다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 구하기도 힘든데, 단 힘들,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면은 또 진짜 이 영상 보고 또 나도 사고 싶은데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이런 렌즈가 사실 하나하나가 수많은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렌즈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소개되면은 얘네가 떡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공감되는 게 많은 걸 써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입문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렌즈들 요즘 현행 렌즈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상한 평준화 됐고. 맞아. 그 몇백만 원 차이 나는 거에서 사실 번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색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렌즈를 쓸까 이 렌즈를 쓸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할까라는 의문도 좀 드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제가 그런 걸 자세히는 볼 줄 모르는 입장에서 초보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들은 얘는 뭐 보케가 좀 어떻대? 아니면 좀 더 할레이션이나 뭐 플레어가 좀 잘생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면은 내가 내 의도한 대로 조금 더 렌즈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태 길로 저도 들어섰고요. 집에 몇 개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변태 길로 들으신 거예요? 아 이미 예전에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 들었지만 네. 옛날에는 그냥 제가 유튜브에 소개하려고 빌려서 써보고 그냥 사서 쓰고 했는데 그냥 소장을 하려고요. 왜냐면 영상도 네. 그게 유행이에요. 올드 렌즈를 사가지고 네. 디지털 카드에 끼워가지고 네. 찍는 게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더 느낌이 더 있나요? 더 있죠. 아무래도 사진은 네. 바디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렌즈로 찍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바디 팔아서 지금. 바디 바디 맞습니다. 네. 저 렌즈 파거든요. 렌즈가 그 사진의 색 하나 네. 다 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점.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 건데요. 네. 일단 바디가 엄청 많아요. 네. 일단 라이카 M8. 네. 두 대나 있어요. 블랙과 실버 두 대 있습니다. 이게 한때 가격이 완전 떡락했다가 요즘 좀 올랐어요. 다 올랐죠. 네. 모든 라이카 바디가. 제가 작년에 M10 500만 원 살라 했었거든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700만 원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얘도 그러니까 다 중고가 기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샀지만 1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최근 한 1, 2년 전에. 지금 거의 한 250만 원대. 그 예전에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M3 뭐 이런 것도 다 올랐어요 지금. 그 예전에 그 리뷰했었던 거 있잖아요. 충무로 갔던 거. 그때 나오는 가격들 리뷰 지금 보면은 곱하기 2하면 돼요. 맞아. 곱하기 2하면 돼요. 항상 최저점이지 않은가. 네, 오늘이 네. 저한테 빨리 파세요. 자, 갈게요. 아, 하나 둘 중에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하는데. 진짜 그럼 저 이거 저네. 실버 사실 블루도 괜찮아요. 이거 여기서 말하면 박제되는 거죠. 네. 여기에는 M마운트용 렌즈를 네.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 애거고. 네네. 중마론. 네. TT 합산. 네. 28mm F5.6. 아주 마감이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라이카 중마론. 생각보다 마감이 좋아요. 글자만 살짝 지우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후지필름. 네. X-Pro 3. 이것도 네, 제 메인 바디. 저도 이번에 리뷰 했잖아요. 아 봤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후지를 리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엑스프로 3가 드라 블랙도 있고 저기 실버도 있는데 여기 칸이 없어서 정말 너무 좋은 바디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디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뭐 여기 이 친구들도 너무 좋지만 뷰파인더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OVF를 볼 수 있는데 또 디지털로도 바꿀 수 있죠. 바꿀 수가 있다는 거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렌즈를 쓰시는 분들 특히 OVF를 쓰면서 네. 오른쪽 아래 칸에 네, 맞아요. 피킹 되잖아요. 그게 너무 유용해요. 초점이 생각보다 먼저 내가 그 오른쪽 작은 화면에 빨리 초점을 확인하고 확대가 되니까 틀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지만 않고 모델도 잠깐 스탑 시켜놓고 네, 좌우로만 움직이면 돼요. 앞뒤로만 움직이면 되고. 맞아. 그렇지만 화각만 잡고 찍으면은 OVF를 이용해서 그리고 수동렌즈를 이용해서 초점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물도 좋고 그렇죠. 후지필름에 들어있는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에 그걸로 네. 로우로 찍은 다음에 그걸로 기준으로 고정을 해도 되고 네. 귀찮으면 JPG로 해야 되고 아니면 후지피플의 레시피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어플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 소개해주는 어플까지. 그리고 X-Pro3는 또
리뷰하셨지만 이 뒷면에 그 일말의 가죽 곰방이라고 제가 상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바디들 샀을 때 꼭 입히는 그 케이스 네 그 가죽 스트랩과 하는 분이 있는데 뒷면을 막아놨어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원래 불편해요 프로 3는 원래 막아놨어요 이게 원래 플립을 해야 되는데 네. 막아놓으면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막혀 있잖아요 네 아, 그럴 바에 필름처럼 열지 말고 그리고 여기 이게 더 이쁘고 할 수 있게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인도 이렇게 막았을 때 더 이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으로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 바디와 케이스의 조합이 거기다가 이 렌즈들까지 딱 하면은 이렇게 딱 찍을 때 아 변태라서 아시잖아요 변태라서 아시잖아요 이거를 메고 다니면 네. 진짜 필름 카메라로 보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이게 딱. 드는 거랑 이렇게 메고선 이렇게 딱 폼을 잡았을 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아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근데 저만 그런가 궁금하기도 한데 괜히 거울에서 한번 봐봐 이런 바디들 그러니까 소니 바디나 캐논 바디나 아 소니 니콘까지 해서 그 바디를 메고서는 거울 분이 별로 없는데 아 그러니까 후지나 이런 라이카 바디들이나 이런 니콘의 ZF라던가 이런 DF 같은 바디들을 들고서는 거울 분이 상당히 많다 전 사진도 카메라를 볼 때 네. 중요한 게 보통 요즘 사람들은 다 결과물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결과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실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 어떠한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너무 짧은 그 3년이면은 사실 버른마 한 5살 정도인가요? 그 와중에 저도 많은 바디를 바꿔봤어요. 짧은 바디. 마틴님 때문이죠? 여러분 저요? 가지고 저요? 그 리뷰들 하나씩 볼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다 써보고 싶죠. 그래서 저는 크롭 바디를 많이 써봤고요. 근데 리뷰에서 봤을 때 그 리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 재미가 있는 카메라가 있고 아, 맞아. 결과물을 위한 카메라가 있다. 맞아요. 그 무슨 편이었죠? 이 차 어디서? 맞아요. 그 조회수 12만짜리고 아, 그렇게 많이 났다. 제가 살 돼지처럼 쪘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말씀이 그 사진 찍는 재미라는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갔는데 결과물을 위한 거라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결과물에 대한 거라면은 네. 사실상 카메라가 거의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렌즈도 수차가 거의 없고 아주 쨍하고 결함이 없는 네. 방식으로 나가는 사실 결과물 중점이죠 네. 연사도 빠르고 이입도 빠르고 다이나믹 렌즈도 아주 넓고 이런 기술적으로 완벽한 게 전 결과물적으로 완벽하다 생각해요 이쪽으로 가는 카메라가 네. 이쪽 캐논 R3, 네. 니콘 Z9, 소니 알파1 이런 일로 가죠 그렇죠. 그런데 니콘 DF 혹은 X-Pro3 네. 라이카 M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찍는 즐거움으로 향한다는 거. 사실 이 카메라는 이 두 네. 가지로 다 정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서면 결과물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점점 편해지고 싶은 사람들로 이 갈림길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필름으로 입문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저처럼 요즘 시대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AF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를 쓰다 보면은 이 소니케로 가는 방향과 라이카 후지로 가는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왜 그럴까는 참 궁금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카메라를 즐기는가 사진을 즐기는가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캐소 니콘은 네. 카메라의 기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 라이카랑 후지필름은 네. 기술적인 것보다 네. 그 사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잖아요 옛날 뭐 까르띠 브레송 씨도 수동으로 찍었는데 그렇게 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거 사고 얼마 뒤 브레송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하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디를 하니까 또 그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깊어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리뷰 다 찍고 네. 아마 오늘 올릴 거예요 이거 영상을 네. 오각보케로 유명한 후진원 아까 결과물 살짝 봤는데 와 너무 그 오각보케가 너무 예뻐요 그렇게 감성적일 수 있나 하고 또 아웃포커싱 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렌즈들하고는 되게 깔끔하진 않은데 얘는 해상력이 쓰레기예요 세대기 막에서 쓰레기예요 근데 저는 올드 렌즈들은 해상력이 안 좋을수록 더 좋다 생각해요 세대기 방에서만 소프트하고
그냥 서포터 하려고 찍는 거. 아, 그쵸, 그쵸. 좋으면 뭐 하나.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갤 쓰지. 맞아요. 그쵸? 그럴 거면 그냥 거면은... 이런 거 쓰지. 네. 지금 들고 오신 것 중에 이게 네. 그 올림푸스 이 렌즈를 빼가지고 네네네 네, 네. 후지필름 마운트로 개조를 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이 렌즈가 1970년대인가? 올림푸스 펜 2라고 많은 분들이 쓰세요, 지금도. 맞아요. 딱 보면 얘 렌즈도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후지 피플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후지 유저들이 모여있는 카페인데요. 그 올드 렌즈와 수동 렌즈와 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인이 한 분 계십니다. 선우 아빠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개조를 하신 거예요. 후지 어댑터에 올림푸스 렌즈를 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조리개가 2.8로 고정된 상태예요. 2.8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이그랜더. 네. 보이그랜더는 좀 신형이 많죠. 그 울트론이라고 해서 1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1세대면. 보이그랜더가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근데 컨셉이 그러니까 올드렌즈 그런 컨셉이에요. 몇 년도 거예요, 얘는? 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7, 80년도 때는 될 거라고 저는. 들고 오신 이게 네. 세브닥티산 아, 네. 35mm F0.95잖아요. 풀프레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라이카? 이거 후지용이에요. 후지용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거 35mm F1 이 정도 만드시는 거 아닌가? 아, 근데 AF라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잘 그런 건 몰라서. 워터를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각 바디 제조사별로 그러니까 수동 렌즈를 하나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화질 되게 좋게 해가지고 기술 있잖아요, 이제. 있죠. 그러니까 그 설계나 이런 그 엄청 슈퍼컴퓨터로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니콘 58mm F0.9 1,000만원짜리 렌즈인데 1,000만원 0.9라서 수동, 수동이에요. 그 니콘의 모든 기술 다 넣은 거예요. 근데 AF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동 렌즈의 장점이 가격이 너무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mm 0.95 렌즈거든요. 근데 얘가 중고 가격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맞아요. 아, 0.95 조리개를 이거를 만약에 풀프레임에서 이런 조리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하죠? 한 2, 30만원 렌즈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 0.95 없어요. 1.0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AF를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어쨌든 수동으로 쓸 자신이 있으면 0.9라는 거를 10만원대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큰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렌즈들이 화각별로 너무 많아요. 맞아. 얘는 35mm? 그런 렌즈들 조리개 값이 다 1.4, 뭐 1.2, 뭐 0.9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동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혜자스러운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다? 너무 좋죠. 마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렌즈들은 플라스틱이 많은 거 같아요. 아, 맞아. 그렇지 않나요? 얘만 봐도 그렇죠? 네. 플라스틱이고 네. 얘도 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확실히 이런 수동과 올드 렌즈들은 다 세요. 네. 금속이 많아. 막 황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이것도 약간 감성적인 얘기인데 집에 번들 렌즈 하나가 있어요. 후지 1545가 하나 있어요. 네. 저 이제 강아지 찍으려고 항상 있는 건데 걔를 들었을 때 느낌과 느낌이 달라요. 네. 라이카를 집어보세요. 네. 이 여기서 오는 이 묵직함과 쇠의 감촉이 너무 이 렌즈를 잡는 순간부터 너무 감성적이게 만들어져요. 근데 번들이나 요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니콘이죠. 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러면은 내구성도 약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엘마 90cm 얘는 이제 바른하게 바른하게요? 예, 끼울 수 있는 건데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제 후지에 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올드 렌즈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이걸 어떻게 쓰냐. 옛날 카메라들이랑 지금 카메라들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쓰냐에 대한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현행 바디들의 어댑터가 다 있어요. 제조사별로. 가령 예를 들면은 엘마 90mm F4 렌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에 나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눌러서 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바르낙은 스크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슥 돌려서 빼요. 처음에 전 약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스크류 버튼? 네. 이거 맞아? 왜 안 빠지냐는 버튼도 없어.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건데 이게 마운트가 후지 마운트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댑터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어댑터 자체가 이렇게 체결이 돼요. 이렇게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렌즈를 껴서 스크류입니다. 귀엽다. 네, 전원을 켜고 찍으면 됩니다. 수동 렌즈 이 다음부터는
수동 렌즈 찍는 방법은 뭐 거의 다 똑같아요. 이 DF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아 근데 하나 재밌는 점은 이 DF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제조사 거를 사용하려면 어드가 필요하겠지만 이 니콘의 옛날 렌즈들을 사용하려면 보통은 다 후지노 렌즈를 사용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같은 후지더라도. 맞아요. 근데 이 DF DSLR 바디는 옛날 니콘 뭐 AI 뭐 논 AI 이런 렌즈들 필름 시절에 사용했던 렌즈들 FM2 리뷰하실 때 FM2 같은 렌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요즘 나오는 뭐 D렌즈, G렌즈 이런 렌즈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F는 그래서 요즘 너무 좋아요. 이 바디가 막간을 이용해서 셔터 아 역시 DSLR 이 느낄 수 없는 아 근데 후지 프로3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맞아요. 아주 이 느낌이 너무 좋죠. 정리하자면 같은 후지더라도 옛날 올드 렌즈라면은 후지에 사용할 때 어댑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제조사 라이카에서 후지를 사용하려면은 그에 맞는 어댑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플랜지백. 이 카메라에는 모두 다 플랜지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센서 면에서부터 마운트 간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 플랜지백이 같아져야 네. 무한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니콘 F 렌즈들을 막 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이 플랜지백이 46인가 44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소니 카메라에 끼우고 싶어. 네. 소니는 플랜지백이 18mm예요. 그러면은 26mm가 남죠. 아. 26mm만큼 어댑터가 제가 필요해요. 아, 거리? 네, 그 거리를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 길면 네. 헬리코이드처럼 돼요. 접사가 더 잘 돼요. 대신 무한대가 안 맞아요. 이거보다 짧으면은 접사도 안 되고 무한대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맞춰줘야 돼요. 캐논 이 RF 렌즈들이 네. 22mm거든요. 네. 얘는 소니에 끼울 수 있어요. 니콘 Z나 근데 니콘 Z나 이 소니 E마운트를 니콘 RF에 끼울 수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이카가 좀 좋은 게 라이카 M이 27mm인가?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M 마운트를 소니에 끼워도 네. 어댑터가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뻐요. 아, 그래서 어댑터가... M사이가 엄청 길잖아요. 네. 아, 그래서 M사이 어댑터가 진짜 크거든요. 어댑터 진짜 크죠. 근데 M39는 짧아요. 네. 그래서 M39가 좀 더 이뻐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그 헬리코이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어댑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녹턴 클래식이라는 렌즈인데요. 보이그 렌더의 후지 어댑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후지용으로 나온 보이그 렌더 어댑터가 있고 그리고 후지에서 그러니까 녹턴에 맞는 또 후지용 후지 정품이 있어요. 네. 근데 헬리코이드가 되는 어댑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최소 초점보다 이 어댑터를 끼게 되면은 더 접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짧아지죠. 네,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해가지고 대신 안 이뻐요. 맞아요. 어댑터가 안 이쁜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내가 더 이쁘게 사용하고 싶고 그러면은 헬리코이드 없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기능적으로 좀 챙기고 싶다, 접사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헬리코이드가 있는 어댑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헬리코이드 있는 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그럼 라이카 M들은 네. 다 이게 다 길어서 짧은 게 6.7m 어댑터를 개조하면은 어댑터 사이에다가 엔드필터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아요. 근데 엔드필터를 홈이 있나요 그러면? 그건 만들어야죠. 아, 개조야, 개조. 캐논 같은 경우에는 네. EF2 RF는 네. 가운데다가 ND필터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안 끼워도 D만 네. 끼우면 되니까 렌즈마다 필터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찾나요? 올드 렌즈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당연히 한국에서는 그 중으로? 그쵸. 그렇기도 한데 보통은 이베이에서 많이들 맞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올드 렌즈 하면 다 이베이 검색해가지고 네. 있으면 사고. 그러니까 이베이랑 그러니까 충무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베이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간의 뭐 카페 거래라던가 커뮤니티들에서 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구하도 없으면 이베이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잘 봐야 되는 게 상태가 거의 퀄리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골라야 되고 무엇보다 감수하셔야 되는 게 오래 걸리죠.
기간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렌즈들이 되게 많아요. 올드 렌즈. 네, 올드 렌즈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렌즈들이 많고, 애초에 해외다 보니까 번역기를 틀어놓지만 사이트에 딱 직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네. 렌즈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아요? 정보는 검색해야죠. 맞아 맞아. 발품파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후지피플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올드 렌즈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면 너무 많은데 그 렌즈를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있다는 것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올드 렌즈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면 그거를 검색해보고, 혹은 또 그게 있어요. 유행하는 렌즈들이 있어요. 맞아. 지금 후지 렌즈,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타 69라는 렌즈가 있거든요. 저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네. 그거 알잖아. 저도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 렌즈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인기 없었는데. 맞아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 매물이 없어지고. 맞아. 또 가격이 올라지고. 어떤데? 이런 순간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디서 구매하세요? 저는 그냥 중고나라. 아, 중고나라. 중고나라 가장... 많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좀 구하기 힘든 렌즈는 역시 굳이 안 올라오죠. 네. 또 SLR 그거. SLR보다는 그러니까 SLR은 좀 많이 끊긴 것 같아요. 올드렌즈 그거에. 그러니까 올드렌즈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 글들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빈도수. 왜냐면 저도 구하기 때 중고나라 SLR, 후지피플, 그리고 이베이 이렇게 보는데 SLR 빈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판매 글 올리는 사람들이 다 올려요. 중고나라에도 올리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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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려요. 맞아. 그래서 보통 저는 중고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이버에도 네. 그 앞에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 앞에다 그 렌즈 치면은 다 네. 나오더라고. 아니면은 구글에 치죠. 없으면 이베이 가야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올드 렌즈랑 수동 렌즈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점 1번. 싸다. 쌉니다. 보통 이제 고해상도를 이제 요구하는 렌즈들, 고해상도를 네. 쓸 수 있는 렌즈들은 네. 가격이 죄다 200만원씩. 근데 수동 렌즈는 네. 고해상도는 뭐 모르겠고, 일단 싸요. 그 렌즈 하나 살 때 수동 렌즈 모든 화각을 마련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24, 네. 19, 뭐 네. 50mm 다 할 수 있죠. 네. 장점 2번은 올드 렌즈들만의 광학적인 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이 렌즈에서만 나오는 그 보케들, 네. 네. 할레이션, 네. 플레어, 걔만 할 수 있어요. 요즘 렌즈들은 일부러 안 생기게 하니까. 무조건 안 생기게 하죠. 네. 있으면은 변함이죠. 이게. 그 할레이션과 플레어가 기가 막힌 사진을 보면 빠져듭니다. 네. 와, 이거 찍고 싶다.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제 렌즈의 형태가 좀 이뻐. 그리고 유려하고 그 약간 쇠가 많고. 지금 들고 오신 것만 해도 사실 이건 티티아 디자인이긴 한데 얘도 얘만 해도 너무 이뻐요. 쇠예요. 쇠. 쇠 느낌 나고 이쁘고 렌즈도 작고 난 작은 게 제일 좋더라. 이거는 미놀타 55mm 1.7. 얘도 사용하려면 어댑터가 따로 또 다른 어댑터가 필요해요. 미놀타용으로. 이거가 롭턴 클래식. 네. 그러니까 이 렌즈가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클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요즘에도 맞아. 나오는 렌즈인데 얘는 녹턴 클래식 40mm SC 싱글 코팅이고요. 녹턴 클래식 35mm 멀티 코팅이에요. 얘가 싱글. 싱글 코팅? 네, 멀티 코팅. 코팅.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싱글이다 보니까 플레어나 할레이션 같은 게 잘 생기고 좀 더 컬러감이 그래도 멀티 코팅이 좋은 편이라고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겠는데 네. 근데 이름부터 클래식해서 렌즈가 예뻐가지고 저는 이걸 많이 끼고 다닙니다. 아, 그리고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올드 렌즈나 이런 수동 렌즈들은 돌리게 아, 돌리는 거. 거. 네, 이 맛이 상당히 저한테 되게 중요해. 아, 장점 있어요. 네. 재테크가 된다. 2년 저는... 전에 시간 되돌리면. 예. 네, 근데 지금 사도. 네, 맞아요. 지금 사도. 그럴 것 같아요. 앞을 보면 네, 이게 네.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이미 모든 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특히 유명한 거는 더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 사야 되나? 전 그래서 있는 돈 다 짜내가지고 그러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렌즈를 사야 돼요. 렌즈를 사면 헛돈도 안 쓰고 네. 잘 쓰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면 이기고. 특히 라이카. 라이카 그죠.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저한테는 되게 가장 큰 장점인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재미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 수동 렌즈라던가 올드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재미를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리뷰어가. 네. 그럼 과연 그 재미가 도대체 어떤 재미냐? 마틴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드 렌즈의 재미요? 그냥 수동으로 찍는 이 재미들.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네.
기술을 내 손으로 만지면서 네. 직접 보면서 네. 즐길 수 있는 거. 초점도 맞춰보면서 네. 아 이게 심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찍는 손맛 사진도 돌리면서 조리개값 이건 어떻게 하지? 초점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찍으면은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올드렌즈들은 더 가차가 심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맞아.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 저는 그 재미를 표현하자면은 게임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롤 하세요? 네. 결정타 혹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 대한 재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게임이 결정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딱 재미가 딱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딱 사진을 이렇게 잡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조작하면서 바라보고 그러한 과정들의 재미를 만끽하다가 마지막 셔터를 딱 눌렀을 때 딱 여기 나타나는 그 화면이나 그런 것들이 재미가 기승전결이다. 그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단점이 이제 상태 좋은 게 쉽죠. 그쵸. 상태가 너무 랜덤이고요. 상태가 좋으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상태가 안 좋은 건 비교적 싸요. 돈이 항상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상태 안 좋은 걸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행인 건 상태가 안 좋아도 쓸 수 있어. 쓸 수 있긴 감성으로 쓸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구매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이 렌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도 네. 그거를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해외로 가야죠. 네, 해외로 네. 가거나 뭐 독일이나 일본. 근데 거기서도 사실 장벽이 너무 많죠. 언어부터 해가지고 네. 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는 외부를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근데 들은 바로는 일본, 만약에 리콘이면 일본이잖아요. 네. 근데 리콘에서도 수동 월드렌즈들이 쉽지가 않대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붐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요즘 보면 네. 쓰는 사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냥 렌즈로 찍으면 네.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난다 이거지. 근데 올드렌즈 내가 또 특수한 렌즈를 갖고 있으면 네. 그것만 끼우면 진짜 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장점 아까 하나가 그거 같아요. 만족감이나 뿌듯함이 좀 큰 것 같아요. 다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AF로 찍은 거랑 수동으로 찍은 거랑 둘 다 결과물 좋은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 나왔을 때 좀 더 수동으로 찍은 것들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그 결과물에 대한 게 왜냐면 더 정성을 들인 느낌도 나고 어려운 과제를 해낸 느낌도 있는 거고 수제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제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 내 손을 뭔가 내 손으로 만든 듯한 느낌. 그래서 이번에 찍어 왔을 때 아직 제가 보정을 많이 안 했지만 M8의 클래식으로 찍은 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 네. 그리고 후지로도 똑같이 루톤 클래식으로 찍었던 그 사진들이 전 너무 지금 애착이 많이 가요. 그냥 내 건데? 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카메라? 이래서 라이카 뽑으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라이카 쓰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그거 왜 써? 맞아 허세 이런 맞아, 느낌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A6400이었나? 아무튼 크롭바디 썼던 것 같은데 얘가 한 90만원, 100만원 하잖아요? 근데 라이카 1000만원짜리가 있대요. 800만원 이래도 돼. 근데 AF가 안 된대요. 맞아 그리고 칼라가 안 찍힌대요. 맞아, 흑백만 돼. 흑백만 된대. LCD가 없대. 그리고 LCD가 없대. 근데 1000만원이래. 그 결과물이 딱히 그렇다고 뭐 다를 것도 없어. 뭐 DR은 오히려 뭐 니콘이 훨씬 좋고. 근데 지금은 그 모노크롬이 너무 갖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MT 갖고 싶어요. 네. 그 액자 없고 네. 그냥 흑백이고 그러니까 다 팔고 계산 그렇게 갖고 싶어요. 이렇게만 가지면 저한테 파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왔는데요. 네. 이제 카메라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3박 4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만 살짝 자고. 네. 그러면은 네. 바디를 내가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뭐 살 것 같아요? 하나만 살 수 있다. 돈 제한 없이. 아, 돈 제한 없이 하나만 산다. 아, 이거는 제 복합적인 거예요. 그 프로스리. 천만 원짜리보다는 그냥 160만 원짜리. 아니, 200, 새 거는 이게 얼마죠? 230. 프로스리. 왜냐면, 우리 집 강아지도 찍어야 되고, 뛰어다니는 강아지 찍어야 될 때도 있고,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필름 시뮬레이션 JPEG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사용하지 않고 아스티아 같은 거를 입혀놓고 보정했을 때 그냥 이런 다른 제조사들의 로우 파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혀놓고 나만의 느낌을 했을 때 독특한 그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못하는 면이 있어요. 필름 시뮬레이션 없었으면 얘로 갔을 것 같아요. 라이카 쪽으로. 라이카 M11? 네. 그 OVF를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포기 못하는 게 셔터 소리. 셔터감. 이것과
저기 아. 얼마나 맞아. 아니 M8이 대박인데? 나 저 주세요. 아, 괜찮은데? 좋죠. 아, 빨리 잘 하세요. 저도 처음엔 이런 카메라 이런 것만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사진 얘기들과 그런 거 좀 얽말라. 왜냐하면 네. 이게 어느 순간 경지가 와요. 카메라 거기서 거기다. 그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근데 전 공감되는 부분이 근데 재밌죠. 많이 재밌긴 해요. 근데 좀 사진 얘기를 많이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학구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진이 너무 좋다. 그거에 관해서 왜 좋지? 뭐 이런 얘기들도 사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사진 얘기는 또 조회수가 안 나고 있지. 맞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보태고. 네, 우리가 사람들 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많이 요즘 좀 하시잖아요. 요즘은 좀. 그렇게 좀 그 100부위를 리뷰하더라도 여지껏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기기에 집중 안 하려고 해요. 거기서 느꼈던 감성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 왜냐면 사실 이런 카메라들은 감성이라기보다는 결과물에 중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네. 이제 엑스프로 3나 엑스펙 네. V나 네.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보다는 이걸 찍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어떠세요? 아, 너무 즐거웠죠. 맞죠? 이게 사진 하는 사람들께 얘기가 재밌다니까. 아, 한 10명 있으면 좋겠어요. 10명 데려올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밤새도록 막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막 카메라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영상은 끝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드렌즈에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아 뭔가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올드렌즈 하나 사서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고요. 이 찍는 순간은 만끽해보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낼까요? 끝! 아.